어떠세요? 첫 위스키 도전? 저희 소란의 신곡이 12월 2일에 발매가 됩니다. 와, 제목은 목소리. 4층에 지상에 이렇게 넓은 합주실이다. 이 합주실의 최고 장점을 꼽자면 뭐죠? 해를 볼 수 있다. 지상입니다. 창문이 있다. 이게 사실 방충만 나중에 한번 열어. 두 번째 장점으로는 저희처럼 이제 공연 때 막 춤도 추고 하는 팀들을 위해서 유사시 개별 캐비넷도 있고 저기 문짝이 떨어졌네. 야야 가려 가려. 아니야 이런 거 낱낱이 나타나. 낱낱이 통풍이 잘 되려면 맞바람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. 인도 원머. 아 여기랑 저기랑 이렇게 네. 해가지고. 저 같은 경우에 지난 겨울에 아레나 콘서트를 했었어요. 꽤 크게. 그 콘서트를 위해서 제가 일렉 기타를 하나 샀었거든요. 지난 콘서트가 크리스마스였지. 네. 지난 12월. 네. 그날 이후 지금 처음 꺼내. 설마. 아 진짜. 봐봐 안을 그럼 그 아레나 홀의 공기가 지금. 아. 야. 어때? 그 냄새 나? 네. 가시죠. 참고로 집까지 꽤 먼데 오늘 여기를 위해서 차 안 가지고 왔어요. 밤을 새게 된다면 뭐 친구네 집에서 갈. 저는 안타깝게도 오늘 보날콜로 가야 돼가지고 보날콜 좀 맛있는 제가 대신 나가라고 말씀드릴게요. 나도 지하철 타고 왔는데. 유명한 거 사보고 했는데 그렇게는 먹어보기 힘든 거 잔으로 마셔볼 수 있잖아요. 어 그게 바에 오신. 그러니까요. 저 그걸 해보고 싶어서. 혹시 어? 어디 갔지? 내가 어제 마셨나? 아 사장님 뭐 내가 사장님이 막 완전 정리를 막 진짜 깔끔하게 하시는 스타일 아니신가요? 그래서 어 여기 있다. 카발란. 네. 제가 조금 드려볼 테니까. 아 잔이 너무 예쁘다. 색깔이 근데 되게 특이하다. 진짜 예쁘다. 향 되게 좋아. 그러니까 달달한 거보다 그냥 좀 플로럴한 양 뒤끝에. 네. 약간 그런 느낌은 없을지. 버거는 옥수수, 미트, 호밀. 첫 도전 너무 궁금한데요, 진짜.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? 원샷? 어, 그걸 여쭤보자. 어, 네. 지금 원샷 하냐고 물어봐가지고. 아니요, 한번 굴리듯이 드신 다음에. 어떠세요? 첫 위스키 도전? 엄청 달달하고 향이 진짜 좋네. 노날콜 모히또. 먹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. 어떤 거야? 어. 너무 상큼해. 몰디브가 생각나요. 아 최악의 멘트야. 나가시게 안내 좀 도와드려. 모히또 가서 몰디브 먹. 손님들이 많이 물어봐요. 위스키를 먼저 먹고 치즈를 먼저 먹는 게 좋냐 아니면 치즈를 먼저 먹고 위스키를 마시는 게 좋냐. 그래도 위스키를 먹고 이거 사실 저도 큰 상관없는 것 같은데. 아 나 더 상관없다고 말하려고 해야 돼. 아 나 치즈를 먼저 먹고 코팅을 시켜준 다음에 맞아 맞아 위스키를 마시면은 위스키가 훨씬 더 풍미가 좋아지. 혹시 사장님 그 네. 와인이랑 스테이크 드실 때 네 와인 드시고 나서 스테이크 입에 넣으세요? 예 저는 와인을 먼저 마시고 스테이크를 먹는 것 같습니다. 땡 저는 아니 저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이크를 입에 물고 와인을 좀 넣고 같이 씹으면 맛있더라고요. 피셜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상이. 네. 아, 저... 아 개인적인? 오, 오. 오. 좋게 깨. 왜 왜? 아주 달라. 아 근데 맛있는데요? 이 리큐르 맛이 세구나. 네. 완전 빛트. 어. 어. 아. 확신 있어야 돼. 나 이런 거 좋아해. 어, 진짜? 응. 진짜? 그러니까 이렇게. 원샷을. 수가 64.5. 와우. 이거 진짜 맛있다. 아니, 근데 자꾸 며느님이 원샷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우리 내일 스케줄 없었지? 사장님 너무 잘 먹으셔서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맞춤표 어떠셨나요? 네, 뭐 좋았죠. 뭐. 아 너무 유익했어요. 야 진짜 이게 맞춤표 하면 이어서 노래방으로 2차 가자!
2차 가시죠. 길을 잃어버린지도 벌써 몇 시간째 닿을 것만 같던 곳은 한 번 더 멀어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숨을 고르지만 사실은 나 그때쯤 포기하고 싶었어. 보려 해도 떠오르지 않아 이대로 멈춰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네가 웃어주었고 나는 울어버렸어. 사랑스런 말도 응원도 뭐든 다 해주고 싶었지만